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트클럽이 있어야 합니다. 클럽 화장실로 가시면요 웨이터 입양환이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이 키를 눌러서 팁을 주면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작업으로 이 키를 눌러서 해금하는 방법. 두 번째, 키보드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외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크로가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원클릭 한 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얻으실 수 있고요,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 매크로를 다운받고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 프로그램 사용 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나 다운받아서 영상 보면서 직접 손으로 누르는 멀티플레이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GTA5 온라인에서 게임 밸런스로 붕괴시키는 머니 관련된 글리치는 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의상 글리치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키 매크로 정도는 제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매크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직접 이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플럼 키 매크로 실행 후에 기록을 눌러주세요. 기록 옵션에 키보드 키만 체크해 주시고요, 기록 대기 중 눌러주세요. 이 키 눌러서 녹화해 주시고 중간에 시간 지연 1초짜리 두 개 넣고 이 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오케이 눌러서 마무리 해주세요. F12키를 눌러서 매크로로 활성화 해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F2키가 시작 버튼, F3키가 중단 버튼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엡실론 복장 한번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키플럼 나이트클럽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입양원 웨이터를 만났습니다. 키보드 자체 내장되어 있는 매크로 기능으로는 원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팁을 계속 주지만 외부 매크로 프로그램 단일 사용 시 자동으로 팁을 주지 않습니다. 이 키, 동전 꼽기 혹은 이 키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 매크로와 동전 꼽기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 자동으로 팁을 줍니다. F12키를 눌러서 매크로를 활성화시키고요, F2키를 눌러서 매크로를 시작해주세요. 이 키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시거나 동전 꼽기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575번을 줘야 되니까 금액으로 575달러가 차감되면 해금이 되는 거겠죠? 21만 199달러까지 오면 엡실론 복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팀 메시지 진실을 찾아서 155번째 팀 메시지 마음의 문을 열고 575번째 팀 메시지 진실을 위한 고행까지입니다. 밥 먹고 왔더니 거의 다 됐네요. 진실을 위한 고행 메시지가 나오면 엡실론 복장이 해금이 된 겁니다. 키플럼 옷가게로 한번 가볼게요. 특수 복장에 엡실론 의복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엡실론에 잘 어울리는 파란색 프린트 라이트 슈즈 구매했고요, 안경은 파란색 슈피리어, 모자는 하늘색 체크 수트 페도라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색감이 아주 유니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힙한 느낌의 복장인데요, 엡실론 마크가 새겨진 골드메달 목걸이까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엡실론 복장 해금하셔서 금메달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진실의 방으로.